홈런 좋아, 자카르타 는 연합뉴스, 박동주 기자 는 27일 오후 현지 시간.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 카르노, GBK, 야구장에서 열린 2018.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조별리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. 3회, 말 무사히, 3루 황재균이 홈런을 날리고 동료와 기뻐하고 있다. 2018. pdj66350@yna.co.kr 자카르타 는 연합뉴스, 신창용. 기자는 실업리그 선수들이 주축으로 나선 대만에 참패를 당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분풀이를 했다. 한국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 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조별리그 B조 2차 전에서 개최국 인도네시아의 15-0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. 한국은 1회 말 1점, 2회 말 4점, 3회 말 6점, 4회 말 2점, 5회 말 2점을 뽑는 등 매 이닝 득점에 성공하며 5회 만에 경기를 마무리했다. 한국은 전날 대만전에서 우시영펑, 합작 금고은혜, 왕중하오, 대만전력, 왕정하오, 합작 금고은행 등 대만의 실업리그 투수 3명을 공략하지 못해 1-2로 참패했다. 6안타 빈타에 허덕이며 고개를 숙였던 한국 타선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기지개를 켰다. 안타수에서 한국은 13개로 인도네시아 3개 보다 10개를 더 쳐냈다. 김하성, 오지환의 장염 증세 탓에 유격수로 나선 8번 타자 황재균은 연타석 홈런포를 가동하 여 2타수 2안타 5타점으로 대폭발했다. 황재균은 6-0으로 앞선 3회 말 무사 1루에서 좌중간 3런 홈런을 터뜨렸다. 이어 팀이 11-0으로 앞선 4회 말 2-4에서는 저울 솔로 홈런을 기록했다. 한국은 13-0으로 앞선 5회 말 1-4-2-3루에서 이재원이 3루수 옆을 꿰뚫는 좌익선 상적시타를 날려 두 명이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고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. 한국의 선발 투수로 나선 우완 언더핸드 투수 박종우는 3이닝 동 안삼진 6개를 곁들여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. 이어 최원태, 임기 영이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.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2차전 27일 GBK 야구장 인도네시아 00-00XXXX0 한국 146EXXXX 15 승리 투수 는 박종훈 1승 패전 투수는 난다디 사푸트라 1패 홈런 는 황재균 1, 2호, 3회 3점, 4회 1점 한국 진심으로 축하해 자카르타는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는 27일 오후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갤로라 붕 카르노 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 안게임 야구 조별리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3회 말 무사히 3루함 재균이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. 2018년 8월 27일 주 16 35@yna.co.kr/chang/yong@yna.co.kr 2018-08-27-23시 19분 송